제약회사 라보다트를 생산하는 GSK라는 회사에 물어봤는데,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여름 질문을 촬영하게 됐네요. 죄송합니다. 좀 늦었습니다. 내년에 또 찾아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, 영상 찍겠습니다. 내 사랑 빵꾸님이 연질 캡슐에 들어있는 약들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. 아보다치가 아보다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캡슐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아보다치 보시면 약간 요렇게 뭐 이거 해야 되나? 근데 약간 말랑말랑해요. 이게 캡슐인데 연질 캡슐이라고 요걸로 돼 있어서 좀 말랑말랑합니다. 날씨가 이제 더 무더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더 말랑말랑하시겠죠. 이 질문은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제약회사 이 아보다트를 생산하는 GSK라는 회사에 물어봤는데 껍질이 말랑말랑해진 건 상관없고요. 그리고 제품의 상온에서 는 전혀 문제가 효과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. 근데 글리세린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30도 이상에서는 껍질 이 포일 있잖아요. 이 싸고 있는 포일하고 붙을 수 있으니까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안이나 뭐 외부 환경에는 보관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보관해도 무관합니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드렸어요. 말랑말랑해지는 게 싫으시면 그냥 상온 보관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고온에 노출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상온 정도의 고온에서는 약 재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껍질이 말랑말랑해져도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